RS 기아의 바인드 색깔이 뚜렷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카운터를 치기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경기 프랙처와 바인드 그리고 로터스의 순서대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루 선수의 레이즈와 네온 차이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틸성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폰커스와 디플러스기아, 디플러스기아 폰커스 양 팀이 준비한 첫 번째 프랙처에서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얼록 사이트 안쪽을 먹어놨습니다. 자, 정신 없는 동안 오! 에스트레오 라키아가 하나 시켜주면서 이거 터만 지워내면요. 이게 예. 그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자면은 결과와 과정들이 같이 맥락이 이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기쁜 게요. 네. 시기가 계속 흘러간다는 게 일단 기뻐요. 아, 그럼요, 그럼요. 라키아와 에스트레오가 하나씩 그리고 여기서 무결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올로우가 한번 나와봤습니다만 지더라도 네. 네, 지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 한번 거치게 나와봤는데 순식간에 디플러스 기아가 네. 굉장히 화끈한데요. 네, 이거는 뭐 생각보다 네. 본커스가 일방적으로 이겼습니다. 본커스가 이겼죠. 예. 그렇죠, 하나에 졌고요. 상대 나오는 거 이거는 뭐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니마이즈 선수의 좋은 샷이 네. 나오면서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데미장 시켜놨어요. 날라가요. 시켜놨습니다. 그대로. 나 근데 루 선수도 좋은 게 네. 이게 피할까봐 한번 머뭇거리는 게 네. 오 엑시? 자, 드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엑시가 당하게 했는데? 네. 그리고 냉정한 판단 빼자. 와, 같이 하자. 네, 어차피 궤도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2대1인데 네. 네. 불리하니까 하나를 사고를 내고 설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고를 냈습니다. RDW. 자, 근데 이게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같이 있거든. 황혼까지 투자하면서 일단 한번 들어와 봅니다만. 오, 메인에서도 네. 드래곤을 상대에게 뭐 내주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인원들을 좀 살리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커스 그런데 이런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씩 네. 끊어내는 거. 자, 스펙 설치된 상황 속에서 얼로우가 여기서 누가 반응이 좋아요 오늘. 그러니까 에스트레아 선수가 화면 밖에서 오 라키아. 이거 라키아 버텨주면 돼요 이거. 네. 근데 아마 포박 때문에 더 싸우긴 힘들어 보이죠. 상황이 근데... 상황이 좀 강제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자, 최선의 선택. 네. 어려운 예. 상황에서 하나를 데려갔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디플러스 기아는 라키아를 버리는 대신 기다리는 선택을 한 건데 네. 하, 드래곤 한 명한테 다 이렇게 네. 정리당하면 균열 위치 선정해주고 라키아의 좋은 움직임 그리고 하나 더 RDW 위치가 안 맞았어요. 이거는 자, RDW가 안쪽에 또 숨어 있었던 거 정리해줬어야 됐는데 네. 정리가 좀 어려웠었고요. 다행히 마지막 위치는 확정이 됩니다. 스파이크 네. 드랍도 됐기 때문에 체력도 낮고요. RDW 있어달라고 콜을 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죽는 순간 각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죽는 순간 끝나는 건데 자, 이거 놓쳤어요. 엑시가 누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엑시. 엑시 그래도 둘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새나 역시나 드래곤은 봉쇄를 쓰러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거는... 공간이 있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약간의 본커스가 실수가 나와가지고 봉쇄가 네. 위치가 대신에 본커스는 들어올 거다. 아하! 그래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인원들을 끌어먹었습니다. 이 싸움이 밀리게 된다면은 손해들을 메꿀 수 있는 이렇게 본커스를 드래곤 에스트레아를 잡아내면서 5대3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은 총기 한 자루, 에스펄 한 자루, 한 자루로 좀 가야 되는 네. 에스페란자가 해줘야 될 게 좀 많은 상황이었는데 리스크를 던지면서 이러면은 둘 다 가겠죠? 와, 네. 확실히 가자. 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도 뭐 포박 통해서 일단 상대 데미장치 한 번 그래서 한번 내려왔고요. 에스레아의 좋은 프렌즈 궤도일격까지? 이거는 뭐, 네. 아예 드래곤이 브리핑이 아예 안 됐나 본데요. DK 네. 쪽에서 그러니까. 이 사운드 때문에 B의 힘이 집중도가 올라갔고 자, 서로 간의 트레이드. 근데 트레이드는 결국에는 이게 DK 손해라서 이렇게 네. 보면 얼로우가 혼자서 버텨야 되는 위치가 됩니다. 이러면 그래도 버텨내면서 엑시가 둘을 해줍니다. 자, 드래곤 남아있고요. 드래곤 위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 보이죠. 네, 그냥 열어놓고 하면 됩니다. 네. 어차피 스파이크가 드랍이 돼 있기 때문에 에스페란자가 마무리를 지어내면서 6대4 따라갑니다. 디플러스기아 그 에스페란자 포지션을 보면 봉쇄 리테이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엑시가 하나 해줬고요. 둘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건 탑이에요. 탑에게 네. 뭐라는 거야? 탑에게 오고 있잖아요. 다 오고 있잖아요. 얼로우가 먹어야죠. 얼로우가 해줍니다. 네. 예. 밥상을 이렇게 차려줬으면 편식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한쪽으로 다 밀고 나왔고요. 디플러스기아 오히려 저 배제할 수 없는 공간 때문에 메인에서의 사고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거든요. 이거 반해체가 됐어도 RDW가 네. 유리해요. 한번까지 투사를 하면서 이것도 잡아냅니다. RDW 리드를 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지금 아케이드에서도 밀고 나오거든요. 진진강자까지 투자하면서 미리바이스도 에스를 잡아냅니다. 어? 오.
확실히 이러면... DK가 약간 느낌이 준비된 세팅이나 전략들은 잘 쓰는 느낌인데 네. 근데 확실히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D+기아의 단점이라고 불렸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 자, 황혼까지 투자하면서 일단 한번 도전해봅니다. D+기아. 자, 이거 워터에게 어그로 끌리면 안 됩니다. 그냥 예.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네, 릴레이 볼트도 있으니까 이런 데 좋아요. 만들어 대비라 올라오면 락이야. 이거. 자, 그런 상황 어떻게 좀 아, 균열 백업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자, 일단 둘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알디도 와, 잘 흔들긴 했는데 네, 결국 네. 정리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얼로우의 슬라이딩 때문에 많이 흔들려 가지고 네. 네. 결국 이렇게 룰까지 잡아내면서 피스톨 라운드를 다시 가져오는 D+기아입니다. 그러면 나오세요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일단 수적으로는 열세입니다. 곧 연막 내려가고요. 야, 파티군요. 예,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도 본커스가 노림수가 좋았어요. 네. 드래곤까지 여기서 잡아냅니다. 오. 그냥 걸어서 어디까지 들어온지 모른다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걸 뒤에 들어옵니다. 네오니. 네. 일단 사이트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보는 D+기아거든요. 타워 아직 정리 안 됐고요. 이던 찍혀 있습니다. 아, 양각 구도가 너무 좋았어요. 아, 이러면 어렵겠는데요. 네, 싸움이 너무 길어졌죠 이거는. 네. 잘 들어갔어요 제법. 그렇습니다. 저 선 긋고 일단 D+기아가 사이트 안쪽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 잡아내고요. 포탄에 이렇게 가버리면은 궁이 좀 약간 애매해졌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도 엑시가 좀 힘 내주고 있고요. 2대1의 상황. 스파이크 설치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근데 RDW가 포지션이 너무 좋고 빨라요. 네. 아, RDW의 그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안 싸우고 빠지면 돼요. 어, 네, 이 정도만 해도 네. 충분한 위치를 알려준 거고 이런 백업 동선 당길 수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는 또. 저 워스가스리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에스페란차가 바로 트레이드 만들어줬고요. 루 선수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 네, 루의 피지컬 간과할 것 아니 이거 그러니까 라키아도 좀 심리전에서 우위를 가는 포지션이기는 한데 오. 오늘 존재율을 이제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우, 아, 야, 루 정말 이 폭발팩이 계속 가네요. 루! 그래도 라키아가 루를 잡아냅니다. 자, 반대에서 밀어야 돼요. 네. 이 반대 싸움 지면은 지금 갇힙니다 오히려. 들어와 주죠. 네오니. 아! 그냥 한번 봐줄 수 있을까요? 엑시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두 개의 킬. 간결합니다. 간결해요. 이게 올 거는 알 수 있는데 타이밍이 너무 빨라가지고 라키아가 보긴 했습니다만 야, 이것만 봐도 네. D+기아는 이런 전진 플레이가 거의 없었잖아요, 수비 때. 킬로 막는 그런 것도 안 돼요, 결국에는. 엑시가 해줘야 되는데! 와, 이거 각 벌리는 거 보세요, 네. Y축으로. 구도권을 쥐었다면 D+기아는 연결부를 밀 거다. 네. 자, 황혼. 자, 그럼 사연 봐야죠. 예. 얼루가 소리 들어가니까 뒤를 잡아냅니다. 예. 예. 자, 야. 그리고 에스라의 마무리까지. 당하겠는데요, 이거? 야, 이것 때문에 이런 브레이크가 밟히죠.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네. 있습니다. 네, 이건 무조건 있어요, 안에 있어야 있어요. 돼요. 봤고요. 하나 잡아냈고 라키아가 둘까지 좋습니다. 많이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애초에 하려던 거에 성공률 그 이상을 꺼낸 거기 때문에 또 이코할 뻔했죠. 아, 그리고 RDW의 오퍼레이터가 아. 야, 이 타이밍에 나오네요. 아니, 왜 갑자기 안 나오던 오퍼가 네. DK 입장에서 이게 머리 아프죠. 아, 맞습니다. 라키아가 일부러 사운드를 내던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네. 근데 메인에게 맡기고 아, 야, 이게 라키아가 이러면은, 라스트맨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라스트맨이 돼버렸어요.의 위치는 아니에요, 여기는. 네. 네. 결국 이렇게 라키아가 잡히면서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그 라운드 여유가 있을 때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아, 이런 2상선 진입이 없어요. 아. 네. 그나마 얼로우가 뚫어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드래곤 엑시를 잡아냈고요. 그래도 트레이드 됐습니다. 드래곤 잡아내면서 메인 뚫어냅니다. A 사이트. 아, 세긴데요. 하나, 그리고 그대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본커스가 라운드 스코어 13대 9로 첫 번째 프랙처를 가져오겠습니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하면서 그쵸? 중요 때마다 이런 유효타를 좀 잘 내줬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보여줬었던 뭐 미니마이스 선수나 특히나 루 선수의 플레이가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퍼스트 킬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그 클러치 RDW 네. 선수와 루 선수가 보여줬었던 아, 그 정말 다채로웠었던 장면들은 본커스가 이번 첫 번째 맵 프랙처의 주인이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맵 프랙처의 경기 본커스가 13대 9로 라운드 아, 맵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실력이 아니고 뭐 요행이냐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 본커스가 뭐 전략 전술 그리고 에임마저도 앞서는 프랙처였기 때문에요. D+기아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뜯어고친 바인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 있을 곳이 아니야 나가라는 듯한 압박에 별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쇼팅! 여전한 형필포 네. 마지막 미니마이즈 잡아냈습니다. 에스파란자 많이들 하는 세팅이죠 저런 것들을 네. 자, 라키아가 드래곤까지 끌어내면서 일단 사이트를 어느 정도 열어놨습니다. 네. 네.
오! 3킬째. 예. 자, 더 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에스퍼란자가 이거는. 한번 4킬까지. 뭐 킬을 하든 네. 죽든 궁극기 포인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전해보는 건 아프지 않죠? 살짝 틈이 보였는데 라키아가 룰을 잡아내면서 이렇게 가볍게 피솔로 한글을 가져옵니다. 디플러스키아. 네, 끝까지 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 명일 줄 알고 갔더니 둘이에요. 여러 명이 잡힌다면 셋이에요. 그래도 올라오가잖아요. 이거는 약간 운적인 요소 따라줬습니다. 그래도 네. 다행인 건. 그런데 미니마이즈 일단은 이 상황 속에서 스파이크 설치를 될 것 같고요. 진짜 시간 관리가 너무 타이트해요 이게 네. 게임이. 물론 그런 것들을 디플러스키아가 잘하긴 하는데 네.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쫄깃. 라키아가 좀 키플레이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윈도우를 못 먹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네. 라키아를 이용해서 시간을 끌고 우리는 어차피 해체 타이밍만. 우와 드래곤. 야, 진짜 용의 시야였는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연결부로 들어오는 게 어땠을까. 이걸 줘요? 이걸 이겨요? 오! 본커스! 압박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이게 전 너무 아쉬운 것 같거든요. 드래곤이 너무 편하게 있잖아요. 위니마이스를 잡아내긴 했는데. 예. 자, 그래도 자, 욕탕 쪽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 많이 편하네. 라키아도 끝났어요, 또. 네. 결국 램프 쪽에 있었던 드래곤에게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는 갈 것 같은데. 안 갔어요. 안 가. 와! 설마. 와! 진짜 이거는 원! 진짜 와신데 이게. 이게 뭔? 예. 당황했잖아. 에스텔 네. 당황했어. 이거 그냥 거리에서? 깡설해야 돼. 깡설해야 네. 돼. 취소한 순간 이거 귀에 잡힙니다. RDW가 하필 이때. 좋아요. 네. 체력 23. 그리고 룰은 루가 진짜 예, 끝판왕이네요. 네. 예. 추적자 한번 커트 리비어스 한번 가봅니다. 위치를 예, 오퍼 네. 위치를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준비 자세를 못 잡아서. 이러면은 네. 이러면 풀세이브 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라키아의 귀체도 너무 잘 지키고요 매번. 여러분 RDW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뒤에서 해달라는데 미안 나도 형 구하러 왔다 갔어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려서 엑시가 잘 봐줬습니다. 저렇게 하면 오퍼레이터 세이브하는 쪽으로 본커스는 틀 것 같고요. RDW도 욕심 안 부리는 거는 좋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좋아요.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네. 루에게는 이 포박이 거의 심신 안정에 대해 도움이 되는 잡음에 진짜 네, 잡음을 아예 싹 다 없어서 오롯이 그냥 앞만 볼 수 있게끔 이게 얼로우가 드래곤을 잡아내긴 했는데 상황은 좀 좋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2대1의 상황. 그래도 이거 그랬고요. 마지막 결제 마우스 버튼 에스트리아라면 자 네. 마샬 한 방이라는 거 알아요. 네. 근데 이거 들어간 거 모르... 에스트리아! 얼로우의 결제까지는 됐고요. 이거는 라키아가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RDW 와 얼로우 선수의 침착한 샷도 있었고요. 얼로우가 마지막 미니마이즈 정리까지 5대1을 만듭니다. 디플러스기야.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얼로우 나쁘진 않은데 예. 사실 이렇게 잡을 거면 시작하자마자 날아가거든요. 네, 원래 저도 그래서 불안했어요. 왜냐면 너무 늦게 네. 간 게 아닌가. 체킹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야 진짜 네 재미 볼 만큼 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션입니다. 이렇게 하나 잡아내네요. 스파이크 다운이고요. 이러면 남은 엑시 선수는 그냥 이거 총기를 아끼는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여기 엑시 드래곤 잡아냅니다. 자 스카이가 뒤를 잘 밟고 있고요. 그래서 나에 대해 모르는구나 RDW가 확신 갖고 쫓아가죠. 네. 자 윈도우 쪽으로 오는 선택을 합니다. RDW 넘어오는 거? 근데 이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넘어오나요? 진심인데요. 라키아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의미 있습니다. 자 워트를 잡아내면서 결국 뒤싸움. 에스퍼란자가 버텨야 됩니다 이거. 네. 육탕에서 세게. 그런데 더 봤는데요. 한번 더 옵니다. 더 와요. 아 이거 잡지 못했고 그런데 이건 둘. 와 진짜 야 와. 이렇게 하면 발로란트 너무 재밌죠 게임이. 끝판왕인데요. 끝판왕 데미장식 나 데미장식까지 룸이라. 자 램프까지 지원했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좋아요. 예. 근데 이런 난전들이 사실 본커스가 원했던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이겨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포인트로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라키아가 RDW 잡아냈고요. 이게 더더군다나 함께 온 시간이 긴 팀이다 보니까 네. 난전 이뤄지면 합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올로우가 어떻게까지 잡아내면서 빠르게 6대4를 만드는 D플러스기 합니다. 진짜 그림이 안 그려져가지고 진입자치 한번 만나보고요. 이것까지 네,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진다면은 네. 그 마지막 그림 마저도 지금 안 그려지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남시간 9초. 어느 세월에 싸우고 자 하나 둘 셋
나갑니까? 어째, 여기 나왔어요. 아, 너무 아득해요. 룽의 이 작은 일병 있는 저 스킬들로 인도하는 빛 하나도 조심해야 돼. 이거 이 타이밍 들어올 거거든요. 무조건. 아, 들어왔어요. 자, 그럼 트레이 잘 됐고요. 에스페란자가 만들어냅니다. 라키아까지. 야, 그래도 각자 위치에서 잘 싸우긴 했는데 루가 네. 남아 있어서 설마 방심하면 안 돼요. 에이, 에이. 설마 에이. 루입니다. 그 위치 다 찍혔고요. 야, 그래도 시간 많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네. 흘러갔네. 야, 진짜 이런 거는 대단하긴 한데 어쨌든 전반에 마지막 라운드니까요. 네. 라운드를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7대 5를 만들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오. 그냥 근데 그치. 다 찍혀 있어요. 얼른 게. 아, 근데 티핑.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예. 피소 라운드는 좋아요. 아, 귀체가 진짜 네. 너무 맛있게 들어가서 맞습니다. 저건 거의 뭐 제 입안에 넣어준 거라서 귀체 때문에. 아, 뒤로 돌면 아, 난리 납니다. 아, 예. 아, 뒤로 돌았는데 이거. 아, 이게 이렇게 돼요? 자, 바네시아 되긴 했는데 이러면 아, 어려워 보이는데 아~ 와 진짜로 이게... 본커스 난절의 본커스. 아니 야, 근데 디플이 못했다기보다는 이거는 본커스가 너무 자, 판단을 잘해 주고 네, 있는 그럼요. 거라. 그리고 장막 사이로 들어오는 저런 연계들 다시 한번 2차전 네. 이게 섬광이 하나만 모르겠는데 둘이 들어오니까 눈앞이 번쩍번쩍 아우 예, 이거는 이래서 이런 교전들 폭포 사이로 들어오는 것들은 카운터가 안 될 거다. 아 이게, 세 때문에. 이게 네? 개코를 가진 팀의 이점이기는 해요. 눈이 일단 깨지긴 했는데 됐죠? 예. 그리고 연막 긁어내면서 설치막 있습니다. 예. 잘 막아요. 잘 막아요. 잘 막습니다. 연막 다 긁으면서 이걸 원했었던 디플러스가요. 와! 와! 그래! 오! 내려왔고요. 안쪽에 연막 펼치면서 스타크 설치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독탄 와! 버트가 지금도 보시면은 예. 아까 그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게 먹혀들어요. 윙맨으로 사운드를 내 이게 설치 사운드를 내고 나서 네. 그냥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드래고! 이거 중에 사선 처리도 미니마이즈가 에스페란자는 저지거든요. 아니 더 아니 본커스가 더 잘해줬. 와 바보가 A 사이트 판 만들어. 나와요. 와 이걸 와. 나와요. 그냥. 근데 이거는 네. 자신감에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DK는 총이 되고 상대가 안 될 때 저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본커스는 누가 보면 거의 10대 4로 이기는 줄 알아요. 아 이거는 진짜 명백히 자신감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디플러스 기아가 총기 게스펙이 본커스에 비해 뒤처지다 보니까 본커스가 네. 자신있게 나왔었던 건데 사실 그 반대의 이전 상황들 생각해보면 그죠? 체력이 50까지 네, 그래도 라키아가 중요한 거 끊어냈습니다. 엑시랑 잡아먹으면서 이거를 욕탕 한번 터트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할 때. 자 그럼 얼로우는 정보만 주고 여기서 다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룬은 왜요? 저게 회복이 저렇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입니다. 아, 아 저기요. 죄송한데 이거 막지 마세요. 네. 좀 도박으로 타야 돼요 이거. TP는 진짜 말 그대로 도박이에요. 오, 아, 형. 오, 오히려 좋아. 잡았어. 아이디 더블 잡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일단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그리고 미니바이즈 위치. 여기가 열리면 아니 이 선수 놀 줄 아는데요? 예. 심판 위치 찍혔어요. 그렇습니다. 보인다. 너의 위치가. 자 라키아가 대공 잡아냈고요. 자 미니바이즈가 해줄 수 있을지 본컷입니다. 어 들어오겠다. 아 그리고 이것도 어우 월 찍 월. 어 찍 아니요. 여기 소리 내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와 루 루 한 발짝 전지. 자자. 아우 예 이건 안 되죠. 예. 자 남아있는 시간이 1분이고요. 라키아가 미니마이스까지 잡아내면서 상대의 노림수를 천천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죠. 와! 아니 이거 이게 무슨 일이죠? 아니 드래곤이 세 개의 킬을 아니 가능해요 이러면 예. 또 다시 한번 용의 숨결이 맞습니다. 와 아, 잠시만 이거 알아요. 위치도 알잖아요. 아! 인도하는 위치로 타이밍 뺏고 이러면 내려간 줄 알아요. 그리고 이상 진짜 RDW 던지면요 이마저 찍힐 거라. 대피 작신 좋아요. 에스페란자 더 해줬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이런 근접 난전이나 완벽한 이런 장막 사이 난전들은 개코 스킬이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 그리고, 한번 긁어보는데 나와요. 나와서 네. 합니다. 이제는 네. 안 당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계속 매번 했던 게 설치 사운드 내고 잡으러 나가자 저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추적자. 이러면 램프 마저도 걸리고요. 걸렸어요. 드래곤 진짜 아니 진짜로 보기도 전에 그냥 네. 이건 용의 숨결은 아니고 단일 타겟팅 용의 콧물인데요 진짜. 와 이게 본코스가 만약에 우르르 들어갔으면 그대로 빨리 들어갈 네. 뻔했거든요 방금은. 사실 그럴만한 상황이기도 했고. 워트! 스파이크 플랜티드. 이것까지도 체크하고 있죠. 봤습니다. 미니마이즈. 와. 싸움에서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본코스. 근데 이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 맞물려서 워트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워트에게 물리는 건 아 정말 끔찍할 뻔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체크 안 하고 그대로 AD 붙었으면은 아 워트 갔어 알겠어. 네. 우리 부족한 거 있으니까 심판 꼽고 갈까? 락키야 욕장 잡아내고 있는 건 큽니다. 네. 자 RDW까지 잡아내면서 확실한 수쪽 우위를 점합니다. 디플러스기야 락키야 뒤 잡는 거? 오, 좋습니다. 이게 황혼 때문에 어차피 사운드 안 된다는 자신감 때문에 라키아가 빨리 붙을 수가 있었고 이도 에스트리아가 보고 있었죠. 지금 저게 바이퍼 위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성 연기가 어디서 날라왔냐 바이퍼 잡는 거예요. 바이퍼 잡는 이거예요. 여기거든요.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까지 좋고요. 그냥 화면을 보는 게 아니고 독성 연기에 날라오는 고각의 위치를 보고 바이퍼를 잡자였기 때문에 DK가 준비한 대로 됐습니다 이번에. 네. 자 데미지 장식을 잘 쓰면서 일단 두 명을 잡아냈습니다. 티플러스기야 그러면 잘 잡아냈죠. 그리고 안쪽에 두 명까지 좋습니다. 아, 에스트리아가 가서 설마 이건 아니겠죠? 예, 이거는 예. 이렇게 11대 12 만들어 내면서 연장전으로 향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이거 총구가 보였어요. 아, 총구가 보였고요. 이건 역시나 걸렸습니다. 심판도 있고요. 네. 이러면 엑시의 위치도 알고 있죠. 미니마이즈. 이코난 뒤에 움직임이다 보니까 잠시만요. 이거 바이퍼의 위치를 알고 RDW가 영리하게 옮기죠. 와, 안 걸렸어요. 이러면 다 잡힙니다. 아, 너무 깔끔한데요. RDW 영리함이. 확 올라갈 거. 잠시만요. 갇혀요. 트리플. 네. 갇혀요. 트리플. 여기 안쪽 어떻게요? 이거 누가? 욕탕. 네. 됐어요. 자, 그럼 트레이드 되면서 3대 3입니다. 드래곤이에요. 또 워트가 이러면 구덩이 만듭니다. 스파이크 좁아. 예. 그나마 생각보다 빨리 오긴 했는데 드래곤이 보고 있어요. 오, 그래도 에스라가. 아! 설치가 이게 되네요. 이러면은 심리전에서 왓은 어쨌든 스파이크로 불러드리면 되니까. 네. 소리 들었습니다. 소리 들었어요. 자, 안 싸우면 돼요, 그냥. 네. 저렇게 상황 좋지 않은데. 어, 근데 바네시 주면은 얘기하네. 이렇게 본커스가 두 번째 맵 바인드를 가져오면서 맵스코 2대 0으로 디플러스 기아를 잡아내고 첫 승을 신고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매치였습니다. 디플러스 기아와 본커스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본커스가 15대 13으로 두 번째 맵까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양팀 모두 클러치를 한 번씩 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커스의 저 클러치 한 번이 진짜 매드무비급의 클러치였다 보니까 디플러스 기아 선수들의 네. 심리적인 타격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프랙처와 이번 맵도 역시나 얼라운드는 잘해줬다. 네. 국내 리그에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누구 한 명 특정 선수에게 좀 클러치를 당했다거나 좀 뺏겼던 라운드들만 아니면 DK가 충분히 3맵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네. 두 번째 맵이었습니다.